안녕이다롱. 오늘 뵙게 쓴 2033년 간식 먹방입니다. 지금은 2033년 삐리삐리 다람냥 채널은 다람보실 접수해. 아니야. 쟤는 10년째 저러고 있어. 신경쓰지마. 지금은 2033년 요즘 가장 핫한 간식들만 모아봤어. 첫 번째 간식 짜잔, 9981바. 99바 아니고 9981바. 요즘 이 아이스크림 덕분에 전국의 학생들이 9 곱하기 9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 이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이 포장지 디자인, 요즘 아주 핫한 인스타감성 아이스크림이지. 오픈! 짜자잔! 아이스크림 사이즈가 옛날부터 티 안 나게 조금씩 작아지더니 이젠 이렇게 작아졌네. 토리들 그거 알아?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한 입에 못 먹었다? 여러 번 막 베어먹고 막 그랬었어. 신기하지? 그럼 2033년 9981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싫어. 너무 맛있어. 작지만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막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맛이야. 이거 한 10개 정도 왕왕 먹고 싶어. 맛있죠? 다음 간식은 허니버터 치즈 아몬드 바질 페스토 무가당 허니버터 치즈 아몬드 바질 페스토 무가당 제로칼로리 불닭맛 민트 초콜릿. 이 모든 맛을 한 번에 구궁. 나는 반민초파인데 이제 초콜릿은 민초단이 전부 점령해서 민초 말고 일반 초콜릿은 찾을 수가 없어. 핑그. 근데 이거는 과연 어떤 맛일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픈 쏙. 오, 그냥 일반적인 초코볼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달콤한 벌꿀맛? 버터맛도 난다. 이거 치즈향도 엄청 센데? 중간중간 씹히는 아몬드도 너무 맛있어. 바질 페스토 맛이 막 나면서 외국 요리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아, 끝맛은 불닭향이 막 올라오면서 엄청 맵다. 아, 매워. 마지막은 역시 치향맛. 민초로 마무리. 와, 초콜릿 하나를 하얗게 불태웠다. 엄청난 맛이었어. 야, 이 모든 맛이 다 느껴질 줄이야. 다음 간식은 사과 젤리. 리얼한 사과의 맛을 선사합니다. 식감부터 과즙까지 모두 사과의 극악. 완전 리얼한 사과 젤리. 오, 이거 완전 신기한데? 이게 완전 사과랑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어보네. 오픈! 짜자잔! 우와, 이거 진짜 사과랑 똑같이 생겼다. 완전 신기해. 우와, 이것 봐. 아니, 이런 디테일 같은 건 진짜 사과랑 똑같지 않아? 우와, 젤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다람제과 사장이 진짜 완전 금손이시다. 어, 진짜 사과 같아. 그럼 2033년 사과 젤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사과랑 맛 똑같은데? 식감도 완전 사과의 그 아삭아삭한 그것이야. 오, 신기하다. 젤리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근데 이거 그냥 사과랑 너무 똑같은데? 이거 혹시 사기는 아니겠지? 진짜 사과랑 싱크로율 100% 사과 젤리. 진짜 신기하다. 완전 신기해. 다음 간식은 꼬깔꼬깔콘. 아니, 이건 작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지금은 단종되어서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다람냥이 우리 토리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구했어. 요즘 각종 SNS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바로 그 과자 꼬깔꼬깔콘. 얼음 손맛입니다. 오픈! 짜잔! 안에는 이렇게 돼있어. 조심 꺼내볼게. 짜잔! 안녕하세요, 오른손입니다. 우와, 10년 전까지만 해도 꼬깔콘에 이거 막 구멍 큰 거 찾아서 손가락에 막 꽂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딱 꽂아져서 나와. 엄청 편리해졌지? 새끼손가락부터 먹어볼까?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나 더. 뭔가 옛날에 그 과자의 맛과 똑같은 것 같지만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마지막으로 스위스 알프스 산맥 산소칩. 알프스 산맥에 깨끗하고 상쾌한 산소를 담았대. 이거는 열면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빨리 그냥 아주 재빠르게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 자, 정신 차리고 아주 재빠르게 뚜껑을 탁 오픈! 우와, 순간적으로 뭔가 상쾌한 느낌이 싹 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상쾌한 것 같기도... 어, 이것 봐! 산소를 샀더니 감자칩도 3개나 들어있어. 우와, 완전 대세자. 산소를 샀더니 과자를 주다니. 역시 다람쥐가 최고. 이거 3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3개 뭉쳐서 한 번에 앙. 맛있다. 자, 오늘은 2033년 핫한 간식 먹방을 한번 해봤는데 전부 다 신기했어. 우리 토리들은 어떤 간식이 제일 먹어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줘. 안녕. 아니, 이거 오른손맛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나 이거 만들면서 한참 혼자 계속 웃었는데. 키키키키키키키. 설마 이런 미래가 진짜로 오진 않겠지? 이히. 영상은 영상일 뿐 오해하지 말자.